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등학생 한 명이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22일 광주 지역 59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학생의원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참가한 학생들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이 고등학생을 포함해 유증상 검사자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 등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에 대비해 경호 대책을 세우라고 경찰청장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후보 측이 광주 방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경찰 차원의 경호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윤 후보의 전두환 비호 발언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중앙공원 현장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인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오해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간부들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시민단체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12개에 불과하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투자하고 출자한 회사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의제로 한 회의를 소집해 청와대와 논의할 것을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을 법원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강압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들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재판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50살 A경위는 브로커 역할을 한 다른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동료 경찰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시가 장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빛고울 50플러스 센터가 광주 학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빛고울 50플러스 센터는 북카페와 정보센터,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고 일과 여가, 재취업과 노후 준비 교육 등 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는 장년층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인 빛고울 50플러스 센터를 통해 인생 2막 설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 문화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나주와 영암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한 유적 답사와 강연회 등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지사와 전남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왕건호를 타고 마한 역사문화권 공동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위한 대선과제 공동건의서도 채택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